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귀촌 싱글인의 모임과 예비 기념 귀촌인 모임 등 예천군 발전에 누구보다 힘쓰고 계신 우리 마니TV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오늘은 마니님과 기념 귀촌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예정입니다. 예비 기념 귀촌인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최근에 예비 귀농귀촌인 모임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100분 이상 모여가지고 엄청 성황리에 맞추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큰 모임을 하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모임 계속 하실 거예요? 모임은 계속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 검색만 하고 컴퓨터로 보기만 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어보고 느껴보고 그렇게 하시라고 오프 모임을 준비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걱정도 됐지만 성황리에 아주 잘 마쳤습니다. 마니님이 지금 첫 번째가 귀농귀촌인 모임, 네. 두 번째가 귀촌 싱글인의 모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귀촌 백인의 모임. 그렇지. 이런 모임을 이렇게 계속 주최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도 내가 고향인데 내려오면서도 참 걱정이 많았는데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실제로 와서 보시라는 거지. 그리고 예천으로 정하실 분들이 계시면 그런 모임에 오실 때 한 번씩 들러보고 주변도 둘러보고 그렇게 하시라고 올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오셨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집 좀 보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천군은 마니님 덕분에 귀촌에 성공하신 분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인대지 소개 그리고 예비 귀농귀촌인들 위한 정보들을 이렇게 힘드신 텐데 계속 생각하실 예정이세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뭐 힘든 것도 사실이고 또 이 나의 진심을 좀 고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런 정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계속 해야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뿌듯하시니까 그러면요. 뿌듯하고 또 누군가가 필요한 정보를 내가 줬을 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와서 정착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감사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대단하세요. 별 말씀을요. 최근에 이슈가 많잖아요. 마을 발전 기금. 네. 예천에는 그런 일들이 없나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뭐 저도 고향이지만 내려와서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은 아니지만 그 마을의 어떤 일원이 되기 위한 돈을 냈어요. 15만원. 그건 뭐 선택사항이에요. 또 그걸 안 냈다고 해서 뭐 불이익이나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이 마을 발전 기금이 허무니없는 금액 300만원, 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근거도 없는 허무니없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마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회관에 뭐 막걸리 한 박스, 뭐 소주 한 박스 이런 거 잔치할 때 찬조도 하고 참여하고 이런 거 정도면은 뭐 무리가 없겠죠. 예전에 저희 인터뷰하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니님께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적응하시느라고 근데 귀촌임을 받는 마을에서도 힘들다 이런 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든 점인가요? 큰 틀은 그겁니다. 오는 사람은 저 마을에 텃세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맞아줄까 이런 걱정을 하고 마을 사람들은 저 빈집에 어떤 분이 올까 정말 마을과 잘 융화되는 분이 와야 되는데 세상 고집불통인 분이 오면은 어떨까 어쩌나 이런 역터세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고집불통이거나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마을 사람들하고 융화를 못돼서 마을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양쪽이 다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먼저 다가가는 마음가짐 정도는 꼭 갖고 와셨으면 좋겠다. 텃세를 너무 겁내할 것도 없지만 또 너무 내 주관만 가지고서 살기에는 시골이란 마을은 좀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마니님만의 계획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 발로 뛰었는데 빈집을 발굴하고 정착을 하게 도와주고 이런 거를 좀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천군 관내에 각 면 소재지마다 한 분씩 모아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빈집 정보도 발굴하고 또 그 지역에 가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조금은 더 가까이에서 챙겨주시게끔 그렇게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인데요. 이제 최고는 이제 한 15명 정도까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 팀이 같이 움직이는 거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개인이 하기에는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 빈집 리스트를 만들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요런 어떤 상호 협력하는 관계 요거를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천에 오시는 분들이 행정에서 도와줄 거 또 현장에서 도와줄 거 요런 거를 같이 발맞춰 가면 조금 더 안정된 정착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우리 예비기동기초님 분들 들으셨죠? 예천으로 오셔야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예비기동기초님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겁내하시지 말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나는 자연인이다만 보고 검색만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서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움직이시고 발로 뛰고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사람들을 일단 하나 둘 알아놓는 거 요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분들이 정보는 물어다 줍니다. 그럴 때 꼭 하나 염두에 두실 거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까 그래서 저분들이 느꼈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우리 마을에 와서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은 꼭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천군 발전에 이렇게 힘써주시는 마네TV님을 모시고 귀농귀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천군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인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이 있다고 마니TV 유튜브에 가시면 많은 정보가 널려 있습니다. 예천군으로 귀촌을 앞두고 계시거나 경북 쪽으로 보시는 분들 마니TV 적극적으로 가셔가지고 나 여기 구하고 싶어요 댓글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아마 마니님이 신경 써서 더 알아봐 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니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달그닥TV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귀농귀촌님 파이팅!